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는 위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아주 은혜롭게 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헨리워드 피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옛날 분이지만은 얼마나 유명하고 또 그 유명한 저변에는 이 설교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은 몰려오는데 1시간 2시간씩 먼저 와서 기다렸다가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앞다툰 그런 정도였어요. 이분은 당시에 미국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노예 제도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아주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또 그렇게 많이 했고 더불어서 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용감하게 부르짖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이제 모여든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그야말로 입체 여지가 없이 이렇게 앞에 빈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 앞자리부터 찾으려고 막 그러지. 그런 가운데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 헨리워드 비추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고 처음 본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예배당을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처음 본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일이 생겼습니다.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아가지고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셔서 설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가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자리에도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드리는 그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에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알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죠.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다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 결과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예배 때 지각도 하게 되고 또 피곤하다 보면 이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솔직히 예배를 나와서 예배 한 시간을 듣는데 오늘 뭔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뭔 말을 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뭐 됐는가, 그냥 멍하고 앉았다가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아마 경험도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덜어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여기는 분들 중에 여러 종류의 이제 분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금부터 말씀한 12 분파 중에서 나는 어디에 경험치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가 한번 잠깐 점검해 봅시다. 첫째,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가 있대요. 수면파. 둘째, 졸지만 눈은 버뜩 뜨고 조는 해병대파. 해병대 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새 텔레비에서 뭐 강철부대 뭐 대하고 해병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깨다 졸다를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는 환상파.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는 번쩍 깨가지고 또 많은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를 읽는다든가 성경을 뒤적거리며 본다든가 하면서 또 이제 요새는 문자도 와요. 문자도 이렇게 검색을 한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그런가 하면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그런가 하면 절대 소리내서 크게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 요새는 그죠? 방금도 문자였네요. 제가 딱 금방 딱 순간 딱 나오자 저렇게 따르릉 하면은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문자파, 핸드폰파. 그러면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상실파. 그러면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언제 저 설교가 끝나지? 언제 저 예배가 끝나지? 시간 엄수파. 그런가 하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냉랭파. 그런가 하면 설교 시간에 두리번 두리번 보면서 누가 왔지? 누가 졸지? 하면서 확인하는 조교파. 여러분 조교합니까? 조교. 군대 조교. 좀 웃자고 한 말이죠. 웃자고 한 말인데 저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교 서두에 소개를 하면서 나도
한두 번은 다 해본 것 같아, 저 속에.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1장인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세상에 성경이 66권인데 1절 시작하면서 경고! 이렇게 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 상황의 내용을 거기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집내야 하는 제사장들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다고 하면서 막 질타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일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떡을 드리는데 떡이 더러운 떡을 드린다. 짐승을 제물로 드린데 눈먼 거, 그런가 하면 쩔뚝발이 저는 거, 병든 거,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값도 못 받은 거, 그런가 하면 총독이라든가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때 누가 그걸 받겠냐 이 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기달라 해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에 오는 것은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 제사를 기뻐하셔. 그런데 예? 앞에서 말씀한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나를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저놈은 문 좀 닫아버려갖고 아무도 좀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 보면은 11절에 너희가 선민인데 너희 말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내 이름을 크게 하고 이방인들이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11절에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역시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책망. 제사장이 문제야. 그냥 요새 말로는 목사님들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그래서 막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회개하라고 회개를 통촉하면서 제사를 회복하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뒤에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사가 세월이 흘러가버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그 저주라는 것은 곡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무슨 환경이 어렵고 뭐 이런 거이기 전에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 그러니까 영적인 저주. 하나님과 막혀버립니다. 그 증거. 저 핸드폰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후 400여 년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주지를 않아요. 선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팔버둥치는 거예요. 팔버둥치.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팔버둥치는 팔버둥.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는가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면은 제사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돼. 제사. 그러니까 올라 예배잖아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것. 이걸 재인식을 해야 된다. 예배들은 이 시간 누구 만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제가 간혹 저 군청에 군수님 만나러 들어가. 들어가면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만나는데 보통 10분, 20분, 30분 기다려. 군수님 만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대통령 만나려면 어쩐지 아십니까? 교육 미리서 받아요. 교육, 교육. 청와대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미리서 비서관들이 교육시켜.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말도 이렇게 하시오.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시오. 지침을 다 줘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농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추방될 때는 부부만 추방됐어요. 그런데 930살까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자식도 납니다. 자식도 가인도 아벨도 낳죠. 근데 어쩝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아무 이야기도 않고 에덴 농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의 뭐요? 제사, 예배.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없어. 아,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없어. 아벨은 양치기였다는데 어떻게 양을 치고 어떻게 산? 전혀 없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다 생략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뭐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은 예배 제사에 실패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어디서 쳐 죽여버려 살인했다. 이것이 첫 번째 줄거리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이야기, 이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시키는가? 그만큼 제사가, 예배가 뭐다다?
중요하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도상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요,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그들을,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어요. 죽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놨어. 그 살 길이 제사요. 그 살 길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제물이 죄를 사하게서 드려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회복의 자리가 뭐냐? 제사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식의 제사는 아니죠. 그러나 이 예배의 뿌리가 뭐냐? 제사요. 제사는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역사의 출발이라 하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의 정신이 이 예배에 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소통한 시온의 대로를 열고, 우리는 땅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역사.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가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은 목사님들의 선생님이야. 스승이요. 가르치고. 근데 20세기의 최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잖아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칼빈 이후에, 우리 장로교는 칼빈 후이라고 그러잖아. 칼빈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칼바르트. 신정통주의라는 이런 신학 체계를 이루신 분이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두 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이다. 한 번 더 시작.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만난다 하면은 부르면은 다 책대 놔두고 갈걸. 그런데 하나님은 대통령을 창조한 창조주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은 통치자요. 왜 가장 긴급한 일입니까?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은 긴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일부 예배 때 내가 조용히 했는데 왜 일부 저 이렇게 크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가장 긴급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 문제 끝.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이야. 다 끝나. 역시 암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치하면 그 암병 끝입니다. 깨끗해, 깨끗해. 저는 그 암을 치료한 사람을 수없이 봤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치료한 사람을 여러 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이요. 그래서 갈바르트는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뭐다는 거요? 가장 긴급한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뭐요? 가장 뭐다? 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아니 대통령 만나도 영광스럽다고 대통령을 시기 안 나주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차고 다니.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제단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배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 종교 의식만 치르고 있는 종교 행위만.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실천을 해야죠. 올바른 예배 회복을 실천해야 돼. 실천. 성경에 행함, 실천에 가장 강조한 책을 야고보서라고 그러죠. 야고보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데 가장 첫 단추가 예배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데 가장 첫 단추, 중요한 첫 단추 뭐다? 예배다. 병든 믿음. 왜 병들냐? 예배가 병들었어. 불순종한 믿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근데 가인같은 그런 모습. 왜? 예배가 병들었어.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데 첫 단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여러분 예배가 살면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끝나요. 끝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않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의 붕괴, 예배의 붕괴. 그냥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말라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니 올바른 제사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사였다는. 그럼 오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보세요. 뭐가 그렇게 했는가?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더러운 떡을 드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떡을 드렸잖아요. 떡을. 근데 더러운 떡을 드려. 사람도 안 먹는 더러운 떡, 곰팡이 난 거 이런 걸 갖다 드려서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짐승도 드렸잖아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드리면서도 악하지 않다고 생각해. 선하다. 제대로 했다. 총독한테 드려봐. 받겠냐? 받기는 고사하고 저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갖고 왔냐? 여러분 선물도 잘해야 됩니다. 선물도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물을 드려라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상관없어. 자기 집에서 자기도 시장에 갖다 팔지도 않는 그런 짐승들 병든 거 그런 것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드렸다는 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먼저 보면은 많지만은 간략히 이제 적용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부터 점검해. 시간. 뭐 주일, 뭐 수요, 뭐 이런 날이 있으면서 또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든 예배 시간 정해져 있죠. 우리 1부 예배 7시 반, 2부 예배 11시, 저녁 예배 7시 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 예배 7시 반 예정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예배 시간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정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11시 2부 예배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일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납시다. 우리가 정한 거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약속을 잘 안 지켜. 그 시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네. 그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아무개와 만나기로 했어. 근데 저 사람이 시간 약속을 했어. 약속을 이루고 내가 만나준다고 하니 보니까 약속은 당사자가 그 시간에 안 나와.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급한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요새는 다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도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그럴 때 뭐라고 하겠냐. 사랑과 약속도 잘 지켜야 하면 이 관계가 좋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이렇게 다 예배들 잘 나오시는데 기왕 나올 것 시간 지키면서 시간 전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드리는 것이 있죠. 뭘 드립니까? 찬송을 드립니다. 뭘 드립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뭘 드립니까? 조금 이따 이제 헌금도 드립니다. 뭘 드립니까? 내 몸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냐는 더러운 떡을 드리지 말라는 거야.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가치 없는 시장에 팔아도 그거 거들떠도 안 보면 그런 거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남의 찬송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헌물을 올려드리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서 준비하고 정성껏 십일조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요? 다 내가 정한 거요. 감사헌금이고 뭐 건축헌금이고 뭐이고 뭐이고 그건 다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정해서 할 때 어쨌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그런가 하면 뭐요? 몸도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몸 드리는 거 있죠. 봉사생활이 몸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드릴 것. 같이 합시다. 좋은 거 드립시다. 좋은 거 드립시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배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축복을 받는 태도의 변화. 이것이 필요해. 예배 속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죠. 자, 성경에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는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두 군데만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신명기 28장 2절 같이 해보세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과 꿀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저 말 다음에 그 말이 있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들으라. 잘 들으라. 토끼가 귀를 쫑긋해갖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4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 청종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실천해라. 여기까지 청종이에요. 청종. 그러면 복을 주겠다. 모든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신약에서 한 군데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기는 뭐만 있다? 예만 되었니. 19절 다 같이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만 했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너 죽어라. 아멘.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어.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어. 불순종이 없어.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못 돌려라? 영광을.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고. 뭐 매 마찬가지요. 구약이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이요. 축복이요. 축복을 받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예배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축도야. 축도.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야. 그런데 이 내용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강복 선언이라고 해요. 축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 강복을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그게 조금 바꿔요. 죽어나옵나이다. 이 기원하는 비는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축도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강복이에요. 강복.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예배 끝나면서 축도할 텐데 예? 그 시간에 우리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다르대요. 서양 사람과 예배드린데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시간 늦어보면 그냥 안 와버려.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네. 예배 지금 예배 시작해버렸거든. 안 와버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지금 가면 축도 받겠네 하고 축도 받으려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때는 복이 임합니다. 육신의 복도, 환경의 복도, 삶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예배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누구요? 하나님. 이 만복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복을 예배에서 받는 거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거요.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놀라운 것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의미의 예배 회복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역사, 그리고 만복을 받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